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2010년에 에베소, 터키 에베소에서 터키와 트루크천 연합 중보 기도 셀레브레이션이 2010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000명의 전 세계 기도의 용사들과 또 관심 있는 선교팀들이 이렇게 하셔서 에베소에서 원형극장에서 5,000명 정도 도와주신 가운데 대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영호 목사님 디아스포라 체인 코드 2010년 에베소 셀레브레이션을 위해서 오신 목사님 계신데 앞에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멀리 LA에서 뉴욕까지 오셔서 셀레브레이션 중입니다. LA에서는 각 김민 목사님 또 워싱턴에서 이원상 목사님 그 여러 남가주 사랑에게 김 목사님 이렇게 책임을 맡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있으신데 멀리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러 멀리 오셨는데 혹시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포메이션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05장 찬송 보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블라인드가 되었었는가 내가 소경이었나 그런 한번 충격적인 사건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I was blind 우리가 소경이었는데 now I can see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제가 가졌는데 물론 중생할 때 우리가 다 거듭나고 새로운 세계에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죠. 그러나 중생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이성의 한계 또 우리 지성의 한계 또 우리 생각하는 사고의 한계에 묶여서 정말 하나님의 높고 큰 뜻이나 큰 픽처를 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냥 마치 맴돌든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큰 사건 혹은 큰 충격 혹은 큰 도전 그리고 어떤 때는 큰 지식의 세계 혹은 세계관, 역사관 이런 변화를 줄 때 우리가 새로운 눈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여러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또 다른 새로 사실 뉴욕에서 우리가 세미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정사역 세미나도 있었고 목회 세미나도 있었고 설교 세미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 전도 세미나도 있었고 뭐 모든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것은 목회와 관련된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 또 목회의 실제적인 문제 설교의 문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최바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좀 더 폭넓은 그 프랙티컬한 면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제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주로 해주시겠습니다만 그 프랙티컬한 분야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필라소피컬하게 철학적 혹은 히스토리컬 역사적
또 뭐 이런 아주 전 그 전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사상적으로 이런 신앙, 성경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새로운 분야로 우리가 좀 눈을 연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번 세미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와서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설교사님과 여러분들도 또 감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을 호스팅하는 컨벤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반찬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녁까지 다 들고 가셔서 고맙고 오늘도 저녁까지 대접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줄 아시고 좀 끝까지 마음 푹 놓으시고 좀 그렇게 시간 좀 보내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 10년 이내에 성경 인물 그리고 기독교 인물 기독교 역사의 인물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저의 사상 또 목회와 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인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과 또 이건 마이크로 랜딩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무담보 소규모 융자 시스템 그래서 저 방글라데시의 조그만 마을에서 2불, 3불, 5불씩 빌려줘서 그 마을을 잘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전체를 이렇게 융자 시스템에 넣어서 큰 은행이 되고 그게 세계적인 뱅크가 되어서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내겠다는 거대한 비전으로 50년 후면 이 지구촌에서 절대 가난이라는 건 정복하겠다 이렇게 허언장담하고 그 작은 5불 10불씩 융자해준 그 시스템이 결국 세계적인 뱅크가 되고 그래서 많은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절대 가난 화장실 문제 식사 문제 아주 기초적인 교육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이 되는 그날 그 시간에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주겠다는 결정이 났을 때 참 대단한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아무튼 오래전에 그분의 책과 그분의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이건 기독교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이런 사상과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서 저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뭐 이건 누구나 잘 아시고 또 다 존경하는 분이지만 모한다스 간디 힌두교인이고 무조한 비폭력주의자로 영국에서 90년 동안 눌려있던 우리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압박을 받고 이렇게 우리 36년 일제라고 하는데 일본 제국주의의 속국이 되어서 언어와 문화를 그리고 모든 민족성을 박탈당하면서 살아갔었는데 90년 동안을 인도가 눌려있었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47년, 2년 후에 인도가 해방이 됐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이 거대한 대형 제국의 무시무시한 그 사상, 그리고 정신, 그리고 물질, 그리고 문명, 문화를 가지고 인도를 억누르고
집합을 때 비폭력, 무정, 안전, 그죠?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끝까지 싸웠던 그분의 사상, 그게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레를 돌리고 안경을 쓰고 빼마른 노인의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뭐, 그럼 우리 최바울선 의사님 말씀하셨지만 미래학자가 뭐 수두룩하게 쏟아 나왔었지만 한두 사람 미래학자가 정말 미래를 정확하게 문명의 출발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의 프로슈머, 앞으로 세계는 이 프로덕션과 컨슈머가 합쳐서 그 다음에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앞으로 지금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뀐다 하는 얘기들을 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공산주의를 피스톨을 다시 한번 뒤져보고 공부하고 캐드릭을 현장에 가서 다시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중대한 기독교 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그 세계의식이 없다. 아니 입으로는 다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데 실제 세계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 나부터. 그리고 세계라는 그 전체 픽처를 보지 않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린다. 내 교회, 내 가족, 내 교단, 내 교파, 내 나라, 내 지역. 여기 깊이 빠져서 묶여서 우리가 좀 더 큰 픽처를 보지 못하고 너무 이게 우리가 셀피시야. 시간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 강사님에게 제가 결례가 안 되도록 시간을 잘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좀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참 우리가 좀 뭉쳐야 된다. 동지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이 비전에 동역하고 이 인터컵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 돼서 또 교단 교파가 다 하나 돼서 세계 선교의 거대한 픽처에 우리 한 개념 한 비전을 갖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도 부분적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길게 내다보고 요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이 하시는 방법 원리를 똑같이 이용해서 아주 어렸을 때 10살 미만에 다 완전 교육을 끝내고 그리고 일생 동안 그러니까 그냥 자라도록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커서 20년, 30년 되면 나라가 다 뒤집히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씨만 계속 뿌리면 1000년 가도 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니롭다는 거예요. 미국 놈들만 와서 우리를 때려부시지 않는다면 우린 니롭다는 거예요. 남쪽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세계가 옵니다. 시대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한도 다 교육으로 완전히 이제 전교조가 그 교육을 30년 동안 다 시켜놔서 이제 어느 시간에 터지면 그 다음에 좋은 세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냐는 거예요? 남한을 쳐들어간다는 건? 그건 미쳤냐? 우리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 아니, 6.25 사변 때 그렇지 않아도 북한 놈들이, 이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평양을 위대한 수령이 만들어 놓은 도시를 다 때려부셨는데 왜 우리가 멀쩡히 그걸 또 두드려 맞으려고 겁니 아니라 이게. 우리는 딴 일이 있으니까 일 없다는 그래서 다른 얘기 필요 없고 미국하고 그저 불가침 조약, 상업 평화 조약만 사인하면 천년이라도 간다는 거죠.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천년이라도 간다는 거죠. 가 보니까 이슬람도 그 전략이고 또 전술이고 그래서 전략이라는 건 5년 이후에 멀리 내다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음 세대에는 그렇게 어렸을 때 심어놓으면 다 된다. 이거 계속하면 다 된다. 이거를 이분들이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른들만 쫓아다닌 거예요. 노인들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애들은 오면 숫자에도 계산 안 해요. 교회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100명입니다. 애들 말고 한 100명 모입니다. 애들은 왜 말고야? 애들이 200명이고 어른은 100명입니다. 그러면 300명이고 그러면 그 교회가 20년 후에만 되면 200명이 찾아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희망 있는 교회인데 한 노인들만 100명 있다 그러면 그거 다 돌아갔으면 어떡할 거야.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그래서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애들 오면 예수님 그 우리만 그런가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애들 오니까 전부 베드로가 나와서 이놈 새끼들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내는 거야? 왜 이렇게 떠드냐? 막 야단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애는 막 나가지고 말이야. 골짜기. 예수님이 꽂히는 베드로를 꽂으시면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 또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 큰 것만 생각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애 하나 들여놓고 천국에서 얘가 최고다. 이렇게 돼야 된다. 얘 하나 잘 대접하면 나 대접하면 속 터져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야단치신 그 내용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것만 보이지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서는 한 지역에는 아주 참나무 숲이 우거진 숲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회가 결정하기 천혜의 숲 하늘이 내려준 아주 자연숲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고 해서 국회가 그 이름을 그 지역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이고 신문에 나니까 어느 분이 있다가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만 사람이 심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도토리를 하루에 100개씩 가을이면 수십 가마 묶어서 도토리를 하루 100개씩 가서 심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때는 심을 때 자기 부인이 죽은 날도 있었대. 부인 장례식하고 와서 100개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도토리가 조그맣지만 그 도토리를 심으면서 그게 숲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 숲이 도토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토리 같은 씨앗은 안 보고
꼭 열매만 따봐도 추수는 잘하는데 파종을 하나, 수확을 좋아하면서 고통스러운 땀을 흘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안 하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 울면서 씨를 뿌리면 노래하면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 성경적 원리를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추수만 하러 다니는데 파종 안 하고 추수한 건 도둑놈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삭이나 추수로 다니면 몰라도 파종도 하지 않고 추수를 한다면 도둑. 그래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와서 도대체 교육이 뭐냐? 저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민포 딸이 몇 개를 들고 새벽 4시에 라과디아 공원에서 중남미를 떠나서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가난한 마을에 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애들을 먹고 밥을 주기도 하고 티셔츠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살고 커뮤니티와 살고 애들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을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달라고 학교를 세워달라는 그 말이 나올 걸 기대하고 1년을 지나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학교가 필요합니다. 다 서명을 해서 학교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해서 네, 그 자리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 물론 아이들이 하는 건 전부 맨발의 청춘. 거의 다 스트릿 키즈, 우리가 말하는 거지 새끼. 신발도 안 신고 맨발에다 옷을 전부 누더기 하죠. 내복이라는 건 없고 그리고 뛰어다니는 길거리에 그저 얻어먹을 거나 구하고 강아지 새끼와 굴러다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500명, 1000명씩, 10,000명을 여러 학교에 넣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실의 레졸트가 기대와 훨씬 높은 정말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유니폼을 하루 입혀놓으니까 그렇게 목욕도 안 하고 맨발로 다니던 애들에게 유니폼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생각과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티셔츠를 하나, 이 유니폼을 한 벌 딱 여기서 다 맞춰가지고 교인들이 한 벌씩 다 책임지고 40불 하니까 양 옷, 겉옷, 속옷, 신발, 양말, 가방까지 다 돼요. 그걸 다 사가지고 교인들이 하나씩 맡아서 전부 보따리에 꾸려가지고 메우고 갔다 어느 날 하루 싹 벗기고 싹 입혔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이 유니폼을, 하얀 유니폼을 그 더운 나라에 땀 흘리고 개구장애들이 그냥 한 번도 입고 오는 아이를 못 봤어. 깨끗이 빨아서 다 데려서 머리 다 목욕하고 머리 다 빗고 기름까지 발라. 그리고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 그리고 3년 지나기 전에 벌써 자기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선교사, 목사, 의사, 간호사, 교수, 변호사, 전부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꿈을 갖고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도대체 이것이 이런 결과가 온다면 이걸 왜 우리가 못할까?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왜 여기다 투자를 안 했을까? 그렇게 하고 생각하니까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제도 말씀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1885년에 오셨죠. 1910년 한일 합방될 때까지 한국에 학교가 1,000개가 넘어 2,000개가 가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안 되니까 이 노인들은 상투 틀고 건방 떼물고 교회 오시는 분들을 가지고 이 세대가 바뀌겠냐. 그래서 학교 사역으로 바꿨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칸 두 방, 사랑방 두 채를 클래스룸으로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뽑으려고 애들이 하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 애들을 지금 돌보지만 간을 빼먹는다,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을 애들은 얼씨도 안 하고 2년 동안 빈 방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 잠은 밖에다 버려진 환자를 하나 여자들은 그때 갖다 버렸대. 한국의 여자들은 그때 병나면 갔다 공동 여자들 내 던졌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은가 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거 없어졌죠. 하여튼 거기서 하나 주워다가 키운 게 학번 1번이에요. 한 세기가 지나면서 그 학교에서 35만 7천 명의 석사, 박사, 학사가 그게 한 학교가 35만 7천 명의 학위를 그것도 민족의 어려운 암흑기에서 변화를 가져온 그 전쟁과 해방과 그런 거대한 민족의 순환 속에 이 여성들이 운명퇴치, 도박퇴치, 축초, 뭐 음주 뭐 술 담배 끊고 가르켜서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이 여성들이야. 그게 한 학교인데 그 천 개 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 아이들이 뭉쳐가지고 또 아일라 결혼해서 또 아일라 또 낳고 그래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니까 1960년대에 붕 70년대에 대부흥운동 일어나서 사실 한국의 못자리는 학교였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잊어버렸어요. 왜? 교회 성장, 목회 성공 이런 어른들을 쫓아다니면서 가시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동대학이 하나만 있어서 자랑스러운데 몇 개는 있어야 됐었지 않게 천 개가 넘던 크리스천 스쿨이 작년 그렇게 기독교 연맹에 가보니까 학교 연맹에 가보니까 250개 남았어. 문 닫고 팔아먹고 아마 지금 다시 파종을 하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어. 이삭 죽기 다닐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슬람이 그렇게 하고 그런 세력으로 세계를 먹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화가 나야 되는데 화 안 난다는 거야. 왜냐? 아프리카를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아시지만 아프리카 대륙 다 잊어버렸어. 남미 대륙 다 잊어버렸습니다. 캐더리게. 그 다음에 이슬람에게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중동 말할 것도 터키, 뭐 소아시아, 아시아지방 거기 뭐 교인이 처음 갔었을 때 20명이었다고 그러는데 내덕 중에 20명이니까 거기 기독교의 모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대한 사도 석사도 시대의 지도자들, 교부 시대의 지도자들, 칸스탄티노플 같은 데서는 에베소 회의가 있듯이 그 이스탄불에서 거대한 기독교 종교가 회의가 열렸던 역사를 그 땅들입니다. 어느 날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냥 뿌리도 씨도 아주 흔적도 없이 기독교를 쌍거라 애쫓고 죽였습니다. 수단 같은 나라는 여러분 최근에 신이 찾은 아이들이라는 책을 보니까 수단의 이 북부 이슬람이 남부 기독교 세력을 먹느라고 인종 청소를 하는데 20만 명, 30만 명을 애우르리고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무서운 전쟁. 좀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킨 게 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들입니다.
오늘도 이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이 뭐냐면 모르드게 이스라엘 유대 안타이세미티즘 그래서 셈족을 대적해서 그래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운동이 이 이슬람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동시에 마치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분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나오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 인종 청소에 거대한 핍박 속에 있어서 모르도개와 같이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 에스더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전 세계 동남아시아 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까지 다 하는 거죠. 태국도 말씀하셨죠. 불교의 종주국인데 다 하는 거죠. 이제 시간 문제.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앞마당도 잊어버리고 뒤에 전 논밭전지도 다 뺏기고 우측에 공터도 자기 건데 다 뺏기고 이쪽 것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거 우리 집인 것 같은데 내놔줄 수 없냐 그렇게 하는데도 그럼 뭐 사람 마음이 와서 하면 되지 앉아라 희죽이죽 웃는다면 화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 아멘. 근데 다 희죽이죽 웃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없어 치면서 그런 건 관심 없어. 왜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왜 이걸 상실했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생각처럼 그냥 앉아서 더 생각한다. 우리 자신을 본 관심은 나도 안심 내가 뭐 이런 것들에 뭐 그냥 묶여가지고 그리고 기도가 맨날 뜻이 없었어요. 주시옵소서는 뭐냐? 뭐 내 자식 잘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집 잘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축복받게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너무 그게 미안해서 이제 그걸 좀 빼버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래. 왜 하도 오래 해서.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시옵소서를 좀 빼주시옵소서. 자기라는 동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가리키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김 목사나 교인이나 그냥 그 속에서 맴돌고 몇십 년을 돌다가 이게 극단적인 이기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계를 빨리 벗어나서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따위는 걱정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건 안 하고 이것만 붙잡고 일생 동안 늘어지는 게다가 최근에 설교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땅의 얘기만 했어.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천국 얘기했어. 시작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의 천장에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이 들어가는데 전부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은 마치 그래서 뭐 장사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뭐 보석 장사, 농사 짓는 사람, 밭에 쟁기를 가는 사람 뭐 이런 얘기들 주로 나. 자, 우리 예수님은 저기 얘기지 여기 얘기 거의 없었어.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전부 얘기지 거기 얘기 별로 없어.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전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편안해,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냐,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냐, 어떻게 하면 축복 받냐, 어떻게 하면 교회 잘 되냐. 사실 교회도 이것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고 이 땅에 주신 가장 소중한 기관이지만 교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이
땅에 있을 동안만 존재하는 기관, 바슬레아 천국인데 영원한 기관으로 주님께서 거기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놔두고 전부 땅의 것만 내가 얘기하자. 그래서 요즘 다 바꿔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권사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권사님 여기 몇 분 오셨는데 용서하세요. 잘하시고 권사님 돌아간 의사가 전국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안다. 나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별거 다 먹더라고. 산다. 별군데 다 가고 별짓 다 하고. 그 자식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아니 평생 또는 천국을 전당에 가는 길 찬성도 부르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진짜 간다는데 왜 그렇게 안 가려고 하시는지 몰라.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바꿔가지고 천국 갈 준비하자. 부르시면 예수 그리고 가자. 여러분도 준비 안 돼서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생각이 땅에, 생각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의 생각. 그래서 내게 니게 니가 내게다 니게다 그것 때문에 그냥 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패밀리 개념이 생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다 가족. 아멘. 그 패밀리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킹덤 컨셉. 그 킹덤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내 킹덤, 내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전도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사람들이 전도를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죽자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감사들 초청잔치에 초청도 하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 노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화가 나서 여러분 10년 초청했는데 안 오는 사람은 우리에게 절대로 아플 때로만 못 온다고 가서 통보해라. 알아보니까요, 교회로 오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아, 또 교회 갔다가 뭐 돈 내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금년에는, 작년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받는다. 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옆에 가까운 교회에다가 목사가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소개해드리고 내가 전도 예수님 소개해서 이 사람 예수 믿게 됐는데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그리고 좀 소개해드리고 그럼 쑥스러우면 선호주 나와서 거기 가서 좀 도와 정착할 때까지 봐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거든 그냥 남아있으라고 거기 그랬더니 여러분이 가셨어? 아직 안 왔어? 아, 그래도 나는 해피한 거야. 왜? 어떤 한 교회가 뭐 잘 되고,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면은, 다 잘 돼야 되고, 교회마다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잘 되면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아,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우리 저 아멘네스, 그걸 또 그럼 요즘 안 듣, 못 듣던 얘기라고 여기다 썼네. 그랬더니 밑에다가, 야, 웃기지 마라, 김 목사. 그리고 또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야, 세상에 뱃놈들 다 있어. 미안합니다. 여기 와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개념상 왕국 개념이 있어요. 킹덤 마인드가 있어요. 교단은 무슨 얼어 죽을 교단이에요. 난 저도 교단 책임자고 교단 위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교단이 판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지 교단이 무슨 미안합니다. 좀 웃기지만 나는
교단도 초월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 하면 형제, 가족이고 다 왕국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쥐어먹을 거다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맨날 조건주의에다가 뭐 목에 힘주고 I'm sorry 인터넷에서 불난리 치지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말을 알아요. 사실 교단을 피차의 이 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게 이거 종이도 1불짜리, 5불짜리 다 묶어서 같은 칼날을 묶은 게 교단인데 그 칼날이 다 합쳐져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꼭 내 교단만 있어야 되고 네 교단만 있어야 돼.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당신 이름을 이름 자체가 우리를 거투한대. 왜? 순복음이니까. 그러면 나는 반복음이냐 이게. 그 말 되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년부터 이름 순복음 빼자. 그냥 프라미스 처치 그냥 다음 세대들이 부를 수 있는 그냥 프라미스 처치 그러자. 그랬더니 다 좋대. 그래서 순복음 빼기로 했어. 또 자꾸 욕하고 흉보던 분이 옆에 가만히 보니까 순장로교회 그랬더라고. 안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왕국 개념과 함께 우리가 군사된 이 military concept.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각계각진 하고 각자는 열심히 하는데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지는 게 오늘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같은 데 보면 전투에는 지는 것 같은데 한 나라에 가서 전쟁을 몽땅 해서 이기는 거예요. 57개국을 다 먹었어. 제가 뭐 시간이 없어. 곧 맞추겠습니다. 우리 그냥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전략이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의 문제다. 그래서 전략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업투데이트된 그리고 히스토리컬하게 오래된 아주 오래된 기독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금 가장 업투된 세계 선교 전쟁 정보 사실 이 정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는 데는 무대기로 가고 없는 데는 어디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 인터컵이 구석구석 가서 그런 정보를 다 500명이 CIA가 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냥 매일 데이터가 업투데이트의 정보가 전체가 어느 나라는 지금 열렸습니다. 100명이 들어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가 뉴욕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략회의, 그 연구소에서 전 세계 정보, 전 세계 인포메이션, 정보, 선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모여서 그걸 합쳐서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그 정보 전략, 이것을 전략회의에 붙여서 그래 전 세계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교파, 교단 다 초월하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마치 유엔이 정기총회를 하듯이 뉴욕에서 총회를 하고 전략회의를 거쳐서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세계 어디가 필요하고 지금 트렌드를 이해하고 세계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게 기독교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작전만 있고 전술 전략이 없으면 무너집니다.